우리 시장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유동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가 그랬죠. 중국의 금융수장의 쪽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계 금융시장과 중국의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라는 진단을 궈수칭 은행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이 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좀 장관급의 이 인사라고 합니다. 중국과 또 세계 금융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라는 진단 때문에 중국에서 긴축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어제 시장의 상단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과 채권, 또 선진국과 또 신흥국, 어떤 쪽이 지금 더 매력이 있을까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일단 글로벌 흐름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로 놓고 보면 3월 21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변동성 유발은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큰 폭 상승했던 미국 증시가 어제는 다시 기술주와 중소형주 위주로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1.7%,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식의 변동성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갈수록 변동성이 계속 좀 유발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리거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1.5%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고 1.4% 수준 정도까지도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빠졌지만 만약에 또 금리가 이런 식의 유지가 된다면 내일장에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양방향으로 있어서 어떤 변동성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이 가세를 해줬죠.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양회에서 중국에서 발표할 내용을 보면 재정을 활용해서 GDP의 약 40% 가까이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거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결국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써서 경기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게 방향입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흐름에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올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상방향일 거다라는 게 맞다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9조 달러 미국에서 부양책을 통과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15불을 실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면서의 어떤 임금 상승률이 일어나는 것은 좋으나 생산성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더 높을 경우에 기업들의 펀디멘탈, 즉 생산성 전체, 수익성 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면서 규제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에 대해서 뭐 중국의 우려감이 있지만 전체적인 유동성을 봤을 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 이번에 중국 양회에서 추진할 부양책, 중국 GDP의 40% 수준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글로벌 자산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단에 대한 저항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하단에 대한 지지력도 만만치 않게 강합니다.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장을 보시면 어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출발을 했었고
잘 가는 듯 했으나 오후 들어서 그 상승폭을 다 되돌리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1%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시장 흐름 자체는 변동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국의 양회를 앞두고 양회 관련 주다든지 중국의 정책 자체에 굉장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을 실시를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노력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또 수출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 그 외에 여러 업종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일간 단위로 2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한국 기업들의 펀디멘탈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원화 환율도 계속 절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절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오히려 플러스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무역 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플러스적인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의 걱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환율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미국의 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단기적으로의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고 특히 증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워낙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숨 고르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회복을 하는 부분 또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때는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종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어떤 업종을 투자해야 될지 계속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동성과 펀더멘털 투자 심리 분석을 해봤습니다.